2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널뛰기 장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센 가슴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카페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에다가 글 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35편입니다. 34편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어제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다가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그나마 지지를 해서 끝났지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제 분석대로 오늘도 코스닥이 전날 미국장 나스닥 그 다음에 S&P 다우지수로 인해서 급락장이 왔습니다. 자, 계속 연일 어려운 장이 지금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오늘처럼 이게 개파락으로 떨어지는데 매수 들어가서 전업투자에서 세 번 진입 들어가가지고요. 자, 2.73% 큰손님 2.73% 그 다음에 만원도 벌고 13,000원도 벌고 이렇게 해서 7만원 전업주부입니다.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자, 하루에 7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어가는데요. 단 하루도 이 친구는 지금 여태까지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없는데 이 5만원, 6만원, 7만원이 그리고 10만원, 20만원이 한 달에 몇백만원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나아요. 자, 위에 건 오늘 바닥에서 진입했습니다. 오늘 완전 바닥을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바닥을 잡아가지고 오늘 약 한 7%죠. 7% 수익이 났는데 7% 난 것 중에서 이제 꼭지 목표가가 오늘도 정확히 10원 차이로 10원이면은 두틱 차이거든요. 두틱. 오늘 바닥을 완전하게 진입 들어가서 중간에서 오늘은 원회장이 나올 수 있다. 여기를 넘어가면 원회장이 나오는데 일단은 매수가 원칙이다. 저 수익 실현이 원칙이다. 그래서 2.73%에서 일단 먼저 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바닥에서 뭐 거의 3%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고점이고 그래서 쉽게 진입을 못해서 소량으로 두 번 진입 들어가서 2만원의 수익을 더 챙겼는데 지금 이 큰손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주식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 몇백만원 갖고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이 몇백만원만 갖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지금 있는데 단 하루도 어찌됐든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률이 이게 작은 거죠. 이게 투자금이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 물려있는 거가 다 정리가 되면 이 엄청난 수익률이 매속 매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위에 건 바닥에서 진입했고요. 밑에 두 개는 단타로 만 원씩 챙겼습니다. 눈치상 진입은 엄청 잘하는데 물량만 팍팍 논질만 잘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 큰 손님 오늘도 그래도 가정주부 치곤 집에서 뭐 논이 뭐합니까? 7만원 벌었고요. 자, 어제는 뭐 여기 보시면 큰 손님이 11만원 벌었죠. 11만원 가정주부가 뭐 저렇게 벌면 뭐 더 이상 뭐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투자 자금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도 주식 기존 주식에 엄청 뭐 40% 이상 손실이 난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뭡니까? 거의 뭐 80% 90%가 다 지금 마이너스 40%대 이상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 기존의 주식이 이제 올라와서 정리가 다 되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준님. 자, 이번 주에 보면은요, 장이 이제 널뛰기 장세를 시작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그냥 뭐 1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는데 배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이 널뛰기 장세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투자 수익금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도 이 우주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달 방송 들은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뭐천한 6,700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 우주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고요. 기존에 이제 정년퇴직한 데 그만두고 그래도 한 달에 뭐한 200만 원이라도 놀면 뭐하냐, 몸뚱아리가 아직까지 쌩쌩한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 그리고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노인네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분은 자산이 지금 조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뭐 300만 원, 200만 원. 근데 이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배팅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장이 널뛰기 장세를 하고 불안정한 그런 증시의 모습이 나오니까 투자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28만 8,318원.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해서 28만 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경청님이라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뭐한 50 몇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제말안 듣고, 멋대로 욕심이 나가지고 장 막판에 매수했다가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일단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수익률이 한7% 정도 되는데, 야, 일단 손절 치지 마라. 손절 칠 이유가 없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원회의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 12시 넘어가지고 원회의장이 나왔거든요. 원회의장이 나오게 되면 너 목표가, 네 매수 단가에서 수익이 날수 있으니 형이 꼭지 목표가로 오늘 가르쳐 주마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꼭지 목표가 두틱 차이로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25만 원에 수익을, 손실은 뭐 100만 원 넘었죠. 100만 원 넘었는데 100한 몇십만 원 됐었는데, 그 손실을 다 만회하고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가는 걸 아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장 막판에 한 30분 전에 끝까지 홀딩하고 있으면서 2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운 좋게 오늘 엄청 올라와서 수익 내서 기쁘고, 이 손실분을 다 만회하고도 20몇만 원을 벌었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 엉뚱하게 혼자서 매수 결정하지 마라 이놈아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제가 댓글로 적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 그뭐 개별 종목에서 뭐 하루에 20% 먹겠다, 뭐 상한가 한번 먹겠다, 이런 이건 로또 맞히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 1%를 먹더라도, 2%를 먹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벌수 있는 붉은 태양의 이 주식 전업 투자 수익률, 자, 이렇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시장에서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뭐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추천한 종목을 바닥에서 중장기 홀딩하면서 이미 꼭지 목표가 500% 1000%씩 친 종목들은 다 팔아먹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파인디엔씨 같은 경우 이제 1000%가 넘게 수익 난이 자료인데요.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전업 투자를 배우면 이게 매일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수 있다.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그러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도전장을, 무한도전을 저희 카페에 공표를 했고,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이 지금 현재 저희 카페의 전업투자 회원님들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장 생활하니까 자주 진입 초단타 못 들어가죠. 약간 굵직굵직한 파동만, 잔파동만 이렇게 먹어도, 한 번, 두 번만 먹어도 하루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 전업투자 수익률 해가지고 지난 한달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우주님 같은 경우 205만 원, 255만 원 이렇게 배팅을 하던 분이거든요. 65만 원 우주님. 근데 이제 지난주서부터 워낙 널뛰기 장세니까 배팅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자, 우주님 111만 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의 뭐 1700만 원 이상 벌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우주님 343만 원,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죠. 343만 원 11월 2일 날. 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저희 카페 회원님. 자, 바로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의 수익률, 이 수익률이 바로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는 이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진입하라는 구간에 50번 정도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요, 50번, 하루에 40번, 50번 정도씩 매수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매번 들어올 수 없어요. 50번 중에 한 번, 두번 이렇게 매수 진입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적은 돈 같지만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수십 번의 매수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면은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이 회원님들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업 투자자지만 전업 투자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왜? 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도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진입이 들어가더라도 매일 그날그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돈을 버니까 명색이 전업 투자자지. 천문적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는 그런 회원이 저희 카페에 저를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개눈감 추듯이 하늘에서 매일 쏟아지는 돈벼락의 주인이 될수 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2년 동안의 근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종합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코스피도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양봉으로 마감돼가지고 끝났고, 코스닥은 뭐 어제 하락분을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회장이 아주 강하게 와가지고요, 원회장이 오늘 두 번에 걸쳐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회의장이 아무 구간이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여러분들 잘못된 상식입니다. 원회의장은 자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종합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거리는가? 종합주가 삼성전자 코스닥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아직 여러분들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황이 지금 뭐 바닥 잡고 주가가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전업투자 방송 시작할 때가 종합주가가 급락해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때 제가 2000포인트를 빨리 깨야 개미들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방송을 했고, 그날 이후로 2000포인트를 깨면서 주가가 한달반 가까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등락폭이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절대 2200포인트 지금 때려주고도 못 간다. 최소한 앞으로 한달 이상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은 절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제가 매일 동영상으로 녹음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반대매매, 주식자금 대출, 신용 풀 매수 당긴 사람들은 반대매매 당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한꺼번에 다 끊지 마시고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 그래도 이 계좌가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보단 깡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재기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또 뉴스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일 미국 증시 약세 영향으로 2070으로 밀렸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오늘은 별다른 거 없고, 뭐 오늘 아까도 제가 뉴스를 잠시 검색해 봤더니 중국 시장이 올라가지고 오늘 뭐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무슨 중국 시장이 올랐다고 올라갑니까?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유가 증권 시장과 달리 외국인의 자금이 오늘 유입됐다. 이날 외국인은 65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458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나홀로 443억 원을 순매도했다. 16거래일 연속 팔자세로 기관은 하루도 매수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당연하죠. 얘네들이 한달 전에 바닥에서 자꾸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때려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이지 않고 연일 매도 때릴까요? 자, 개인도 오늘 458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65억 원 사들인 것 같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게 무슨 유입입니까, 이게? 뭐, 개인이 뭐, 458억이다 그러는데 외국인 자금이 뭐, 458억 원을 최소한 따블로 넘어서 한 800억, 900억 오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이거 속임수예요, 이거. 아니, 외국인도 오리지널이 있고, 뭐 외국인들은 뭐 개미들 없습니까? 검은 머리면 뭐 전부 다 외국인인가?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위기 관리할 때지 이렇게 개인이 씩씩하게 순매수해서 지수를 방어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요, 조만간에 깡통 찹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똥오줌 못 가리고 막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오늘은 한번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큰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도요, 절대 이거 아니올시다입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위기론 여파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삼성전자. 제가, 아유, 요건 또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십시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종합주가가 왜 이번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며칠입니까? 지난주죠. 11월 16일, 15일, 16일, 17일, 19일 이렇게 기술적 반등구간이 왔는데 왜못 올라가냐 이 얘기입니다. 왜못 올라갔을까? 뭐 미국 증시 때문에 못 올라갔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속지 말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데 왜못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왜 그러냐면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오늘 처음 방송 듣는 분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일 바닥하고 고점을 한두 팁으로 다 잡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아시아 마감 반나절만 미국 증시가 한파가 왔고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와서 중국 때문에 상승 반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머니투데이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반나절 미국이 한파가 와가지고 지난밤에 급락해가지고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하니까 주가가 올랐다? 정신 나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미국 증시 급락과 유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주식의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 뉴스 시황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뭐 별거 없죠. 그냥 중국장이 올랐으니까 올랐다. 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이미 아침 8시예요. 8시에 오늘 뭐 어떤 한 종목이 바닥을 찍은 겁니다. 바닥을 찍어서 미국장이 야간장에 개파락으로 급락을 했으니 아침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에 이미 8시 이전에 특정 종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매수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지. 무슨 앉아가지고 뭐, 야간장에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개파락으로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요. 반자들 동안 증시 한파를 받다가 상승 반전했다. 이런 똥오줌 못 가리는 이런 분석 시황을 뭐 그냥 일반 뉴스 기자다라고 하면 모르니까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저렇게 글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증권사 방송 아닙니까? 증권사잖아요. 저 머니투데이가 증권 방송하는 그런 방송사인데 저런 방송사가 앉아가지고 저렇게 똥오줌 못 가리는 저런 시황을 제공을 하면 처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저게 올바른 방송하는 방송사입니까? 개미들 피눈물, 아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무튼요,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10시에 주가가 도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야, 오늘 바닥이다, 여기서.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만 지지받으면 무조건 오후장에는 상방이다. 지금서부터는 상방이다. 그렇게 해서, 10시에 제가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땡겨가지고, 워낙 장이 개파락으로 뭐한4% 이상 이렇게 개파락으로 뭐 3. 몇 프로 개파락으로 떨어지니까 직장인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오늘 몇십만 원 수익밖에 못 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큰손님 같은 경우는 매일, 뭐 몇백만 원 갖고 하루에 몇십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10만 원, 5만 원, 7만 원, 단 하루도 손실 내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가 제가 시황을 정확하게 찍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중국 시장이 올라서 이게 오늘 코스피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른 특정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리죠. 이 금융시장에는 이 너댓말이의 용이 있다.
그놈이 그한 놈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놈이기 때문에 10시에 개파록으로 떨어지면서 그놈이 확 하고 바람몰이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간 거지. 무슨 중국 증시가 상승 반전했다고 우리나라가 올라가요. 이거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매일장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오늘 뭐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말라고 제가 매일 뉴스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뭐 뉴스 제공해주면서 앉아가지고 돈벌이 해야 되니까 매일 뉴스 제공하면 클릭률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핑계거리 만들어서 이렇게 뉴스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게 상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몇 마리의 용이 있다. 요놈들이 새끼를 요새 자꾸 쳐가지고 한 놈이 올라오면 저 새끼가 잡아당기고 또 요놈이 올라오면 저놈이 또 찍어 누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수급을 뭘 보고 보십니까? 보조 지표 보고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 정신 나간 투자예요. 물론 잠시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몇번 먹다가 한 방에 꽝꽝 깨지는 이유가 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보조 지표 갖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 그런 분들이 남들이 다 보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장이 잠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야바이 시장인데 RSI, MA 캐스틱, 볼린저밴드, 스토캐스틱, RCI 이런 거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정신 나간 투자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주가가 매번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상 종합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동이 점점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절대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뭐 그나마 버팅길 수 있는데 12월 달에 악재가 한번 터지면은요. 아주 회복하기 힘들어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기술적 반등 후원에 올라올 때마다 일부씩 끊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7월 21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잃었던 돈 금방 회복하고 인생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이 수익률이 이렇게 2년 동안의 731 수익률을 내가 도전을 하겠다.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단 하루도 손실이 안날 자신이 있다라고 공언하면서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대한민국의 주식카페 방장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기존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지금 뭐 와우TV나 뭐 한국경제나 뭐 여러 가지 머니투데이나 방송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름이 있는 증권사 방송을 10년, 20년씩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도전 못하고 이런 수익률의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도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전장 던지고 앉아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도전장을 던지고 앉아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도전을 왜 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지식을 배우고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다. 그런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자료입니다.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730일 동안에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도끼 갖고 도전을 할수 있는 일인가? 자,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